언제 겨울이었냐고 묻기라도 하듯 봄은 시작과 함께 기세가 대단합니다. 무거웠던 몸을 쾌청하게 깨워주는 햇살, 코끝을 간지럽히는 살랑거리는 바람에 마음까지 일렁입니다. 벽화를 쭉 둘러보니까요, 바닷가 사람들의 삶이 진하게 느껴지네요.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이 남해 바다가 손짓하는 경상남도 사천입니다. 자, 오늘 대마기행 길, 푸른 바다와 함께 이 사천의 봄맞이 여행 한번 떠나보실까요? 함께 떠나보시죠. 레디 고! 봄은 남쪽 바다에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죠. 유난히 힘차게 꿈틀거리는 사천의 바다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아낌없이 내어주기 때문에 경남의 보석과도 같은 곳이에요. 아침부터 밤까지 지루할 틈이 없는 고장. 예부터 사천을 두고 풍패지향, 즉 왕의 고향이라고 부른 이유. 지금부터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사천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여전히 한려수도 항구의 중심이자 수산물 집산지로 불리는 삼천포. 그 명성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어우, 여기 오니까 먹거리가 너무 많아. 어? 야, 아니요, 예, 안녕하세요. 뭐 조개류, 생선류, 오징어류. 어? 어, 그건 뭐예요? 아귀. 어? 아귀, 아귀. 아귀? 야, 아귀 이렇게 생겼어요? 예, 예. 그럼 우리가 먹는 아귀찜이 이거야? 예, 예, 아귀찜이 이겁니다. 사천 특유의 바다 문화를 맛볼 수 있는 삼천포 용궁 수산시장. 화로부터 폐류, 선어 등 수산물 전문 시장 중 전국에서 손꼽힐 만큼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이, 어이. 아, 저는 이 삼천포 하면요. 예. 뭐가 제일 유명해? 주포가, 서울에서는 주포로 유명하래요. 예, 주포가 유명하지. 유명하죠. 예, 역사가 오신 것도 아니고 50년대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용궁시장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남해안. 예. 한려수도. 응. 정경해물로, 네. 정경지역으로 아주 환경과 바다가 아주 맑으면 깨끗한 지역입니다. 이거. 아, 청정지역이다. 예, 예, 그렇지요. 우리나라에서 삼천포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요. 일제강점기에는 경남의 관문이었고 뱃일 시작과 함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 삼천포항의 존재 이유, 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용궁수산시장, 계절을 담아내는 제철 해산물 인기에 지난해에는 경남 대표 관광시장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2013년부터 별주부전에서 착안해가지고 이름과 건물을 재정비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용궁을 주제로 한 전시물 중 단번에 제 마음을 가져간 녀석이 있었으니 바로 그게 청룡의 해에 만나 더욱 반가운 용궁 여의주. 용궁 수산시장에 오면 꼭 보고 가세요. 팔딱팔딱 싱싱 우리 수산물도 맛있지만은 바닷바람으로 말린 건어물 빼놓고 가면 섭섭하답니다. 저건 꼴뚜기 같은데? 네, 장꼴뚜기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장꼴뚜기? 예, 예. 오. 맛 볼 수 있죠? 네, 예, 드셔도 됩니다. 예. 꼴뚜기? 예, 예. 야, 역시 삼천포 항에 건어물이 다르군요. 살이 좀 보더랍습니다. 드셔보면. 바다 냄새가 풍기는 것 같아요. 예, 짭도 안 하고요. 예. 예. 요건 밴댕이 같다. 예, 디포리. 디포리라고 합니다. 디포리? 예. 예. 이 건어물 수상에서는 제일 소개할 게 뭐 있어요? 멸치가 주종복이니까요. 아, 멸치가 주종. 예. 멸치가 이건 남해산입니까? 여기? 전부 예, 남해안길입니다. 남해안 거예요? 예. 삼천포 오염무는 유명한 곳이 난 전 주포가 예. 유명하다. 주포가 어디 있어? 주포가 이제 삼천포 이게 이제 오리지널 삼천포 앞바닷가. 예. 특산품입니다. 아, 삼천포항의 특산품. 예. 통마리 지포입니다, 통마리. 아, 이거 여기 잡히는 거예요? 예, 예. 아, 살이 너무 뜨겁습니다. 삼천포 특산품이네? 예, 예.
왜 삼촌 부여가 유명한 거예요? 왜 지퍼가 유명해? 서울 사람들은 다른 거 모르고 어 삼촌 부 거기 지퍼가 유명하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지치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진짜 많이 잡혔어요. 이 삼천포에 항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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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러고요. 발에 걸친 게 지치고기였습니다. 거짓말. 발에 걸치는 게 지포였다고? 예. 청정바다에서 올린 수산물이기에 전국구 수타로 등극할 수 있었던 삼천포 용궁수산시장표 건어물. 씹을수록 사천바다가 느껴지는 거 있지요. 인심 가득 사람 냄새까지 진하게 느낄 수 있었던 삼천포 용궁수산시장. 이 전통시장이 많이 지금 옛날 같지 않아요. 예. 어? 사실은 요즘에 또 생선이 전에만큼 그리 많이 안 납니다. 아, 많이 안 잡히나요? 예. 예. 많이 안 잡히든 안 잡히도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그래도 우리 남해안 삼천포 주위에는 환경이 좋고 물도 세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생선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예. 다행이네요. 예. 이 삼천포 용궁시장 오면은 어떻게 이 시설을 둘러보고 장 볼 수 있는지. 지금 또 봄이 옵니다. 네, 그렇죠. 예, 봄이 오고 또 벚꽃도 피고. 네. 예. 여기가 한산도 이 지역이 돼가지고 우리 저 진해망이나 진해망 벚꽃이나 예. 삼천포도 벚꽃 축제가 있거든요. 오, 그렇군요. 전국의 소비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 항상 모든 상품과 벚꽃과 바다의 배경이 예. 아주 좋은 곳이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아주 환상적인 곳이다. 예. 봄 벚꽃 피고 꽃 필 때는 예. 더 환상적인 예. 곳이다. 맞습니다. 짭조름한 바다 향이 인사하고 따스한 햇살이 볼을 스치고 바다에서 육지를 향해 봄을 데리고 오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 이럴 때 봄을 가장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확실한 특권 중에 하나. 그렇죠. 맛입니다. 야, 근데 뭐가 이렇게 푸짐하게 나와요? 난 낚시 아직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야 이게? 뭐예요? 이쪽에 있는 게 도다리 새꼬시 물회입니다. 도다리 새꼬시 물회. 예. 또? 예. 이쪽에는 갑오징어 물회. 갑오징어? 예. 어떻게 제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연락도 안 드렸는데 이렇게 마련해 주셨어요. 이게 보니까 이게 봄에만 먹는 음식 같기도 해요. 네, 네. 아, 그 안에 육수가 가득 예, 차 있군요.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아, 그렇게 지금? 예. 어우, 탱탱해. 요즘 이게 제철이에요? 도다리가 지금 3월달부터 한 4월달까지가 제일 맛있는 철이에요. 뼈도 얇고. 뼈도 얇고. 네, 그리고 겨울에 좀 지쳐있는 그 면역력도 강화시켜드리고 또 여성분들한테는 피부도 좋고 남성들한테는 스태미나도 좋은 좋고. 예. 야, 그럼 오늘 이거 좀 먹고 좀 스태미나 좀 저거 쌓아야 되겠는데요? 예, 예. 남해안에서 건져올린 자연산 도다리의 상큼한 변신. 도다리 물회를 제가 또 한번 먹고 있습니다. 야, 이거 좀 별미다. 아주 별미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명이 뭐 들어가? 고추장 같은 게 뭐예요? 우리 집에 물회 육수가 90%가 항상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밖에는 안 만듭니다. 그래요? 네. 이 비법이 뭐야? 비밀? 비밀이요. 그렇죠. 하기야 이런 건 노하우거든요. 예, 예. 자기 집에 이거 참 예. 잘못 안 했다간 전국의 모든 사람이 가만히 있어.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그럼 또 안 되는 거죠. 아, 예. 이건 갑오징어도 요즘 잡히나요? 예, 지금 우리가 이 인근 연안에 사실상 4월달부터 5월달까지 두 달 동안만 잡히는 갑오징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최고로 맛있을 때 예. 얇게 썰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물에다가 넣으면 우리 집에 메인 4월달, 5월달이 가장 많이 나가는 물회. 갑오징어 물회. 예. 4월부터 제철 이름표다는 오징어 중에 갑, 뼈대 있는 감은 갑오징어. 칼륨과 타우린이 풍부해서 피로 해소에 그만. 특히 남해안에서 잡힌 갑오징어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 자, 저 이번에 맛있는 횡재 제대로 했어요. 도다리하고 또 다른 맛이야. 그렇지. 갑오징어. 예. 면을 갖다 놓고 면도
수술 좀 해야 될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쌀국수가 특징이에요. 차가운 살얼음 육수와 만났더니 아이고 정말 면발의 탱글탱글함이 제대로 살던데요. 그냥 우리가 면 먹는 거하고 또 다르네. 네. 국수 싫어하고 밥을 선호하시는 분은 밥을 여기다 이렇게 말아 드셔도 되고. 네네. 여기서 끝난 줄 아셨죠? 본맛의 스테디셀로 갑니다. 의사를 대신하는 풀, 의초라고 불리기도 하는 쑥의 향긋한 변신, 도다리 쑥국. 봄에는 이 향을 맡아줘야 한대요. 아, 봄 도다리 쑥국. 자, 바다는 도다리, 땅에는 쑥. 이게 아주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이야, 이거 아주 침이 넘어가네, 침이 넘어. 봄바람 타고 온 자연산 도다리의 두툼한 속살 한번 보세요. 그대로 한 입 먹으면은 봄이 합창을 해요. 예. 쑥 보니까 좋아가지고. 특히 3, 4월에 자란 햇쑥은 그 맛과 향이 절정이라고 하니까 이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담백하고 시원한 도다리 쑥국 정말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이 사천에 사천은 뭐가 매력이야? 제일 첫 번째는 싱싱한 바다회를 예, 먹을 수 있다. 예. 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 사천 바다 해상 케이블카. 아 케이블카가 또 매력이다. 예. 그리고 와릉산 줄기를 쭉 따라서 가면은 산책길? 예, 산책길 그쪽이 제일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야, 이건 아주 이거 한 4인분 되겠네요. 우리 감독님들하고 먹어도 네. 충분히 되겠는데. 네. 아 왜 안 드셔? 식기 전에 얼른 드셔. 네, 알겠습니다.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깨워준 바다 봄맛이었습니다. 봄이 반가운 이유 중 하나가 잠들어 있던 식물들이 하나둘 고개를 든다는 건데요. 추천받은 사천 명소 가기 전에 여기부터 먼저 둘러보기로 했어요. 와, 하늘을 내가 쭉쭉 뻗은 이게 편백 같은데. 보니 편백나무는 피톤치드가 엄청나게 뿜어 나오죠. 우리 인체에 좋은. 반갑습니다. 예. 사천을 사랑하는 박동식 시장입니다. 사천 박동식 시장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시장님 여기 오니까 이 휴양림 같은데, 야, 엄청 좋네요. 어? 좋죠. 그리고 이거 나무 사이사이로 이 뻗은 이 숲길 보니까 너무 정겨워요. 예. 어, 근데 시장님 이게 다 편백입니까? 무슨 나무예요? 편백 나무인데요. 예. 지금 이게 한 3만 7천 여 그루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 근데 시장님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편백나무고 삼나무 구분을 좀 아세요? 예, 지금 구분할 줄 압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아세요? 예. 제가 한번 그려 볼까요? 예. 예. 혹시 예. 일부러 가져오신 거예요? 뭐예요? 예, 이거? 제가 아까 앞에서 좀 땄어요. 예. 이게 삼나무 예. 아, 이게 예. 삼나무? 삼나무. 예. 삼나무는 예. 좀 아, 이게 예. 좀 침엽수라서 뾰족뾰족하구나 또. 예, 이게 편백나무인데. 편백. 예. 어. 이 자체가 Y자 뒤에 Y자 뒤에 있습니다. 아, 이 예. 잎사귀가 뒤로 예. 아, Y자. 예. 와,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휴양림이 조성됐어요? 예, 이거는 한 개인이 예. 예, 인탄 공장을 운영하시듯이 오이인이라는 분인데 예. 거의 됐습니다만은 그 당시 1970년도에 인탄공기 사양길에 있을 때 예. 여기 와서 같은 근로자와 함께 나무를 계속 심었습니다. 아, 개인이? 예, 예, 예. 수년간을 심다 보니까 이렇게 울창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개인이 소유하다가 그 후에는 그럼 어떻게 시장님이 인수하셔는 누가 있으셨어요? 예, 우리가 자연이 살아 숨쉬는 이 멋진 곳을 예. 사천시가 매입을 해서 간불도 하고 아... 길도 내고 21년도 8월 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럼 5년밖에 안 됐네요. 예. 그죠? 21년. 아, 3년 됐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 짧은 기간에. 자, 우리 예.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좋죠. 무려 40여 년 된 편백나무가 내어준 오솔길. 여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휴양림에는? 뭐? 지금 여기는
목재 문화체험장과 체험장. 예. 예. 그다음에 산림 레포지 시설도 지금 확충할 계획입니다. 레포지 시설. 예. 예. 자연 속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 향상과 활동성 성장을 돕기 위해 모험놀이대 등 14종류의 놀이시설이 마련된 유아숲체험원. 우리 애들 좋아하겠죠. 선생님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나는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겠네. 몸이 커서. 어린아이들이 오면 참 여러 다양한 놀이터가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학습을 해야 돼요.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휴양님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는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푸른 하늘을 향하는 편백숲. 꼬불꼬불 오솔길 걷다 보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다는 편안함에 잠깐이나마 휴식이 됐습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튀어내는 자연 덕분에 점점 생기가 돌더라고요. 이제 가면 언제로나 1년이요 1년이요 돌아와요 내 돌아와요 내 삼천포 내 고향으로. 우와! 트롯 킹에 나가셔도 돼. 역시 시장님이 삼촌포와 가신 노래를 다 꿰뚫고 계시구나. 그 가사까지.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숲속의 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예. 이거 지금 몇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 몇 동으로? 22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24. 예. 네. 그 다음에 10인용이 8개소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4명 내지 5명 4, 5명. 예, 아. 할 수 있는 것이 분야입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이것도 한 가족들이 한 10여 명은 함께 투숙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것도 한 10인용 같아요. 예, 그렇죠? 복층입니다. 예. 아, 그렇죠. 예. 아주 훌륭하네, 이거 진짜. 앞으로 이런 저 휴양님을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 있어요? 자연 휴양님이 이용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10개 동을 숙박시설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 설치 추가. 아, 예, 그리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위해서 목재 문화 체험장과 산림 레포지 시설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편리를 주기 위해서 쾌적한 환경과 예. 체험시설도 확대해서 편의를 제공할까 합니다. 체험시설도 함께 예. 설치를 하시려고 예. 계획하시다 그 말씀이죠. 예. 이 사천이 앞으로 점차 발전해 나가는 걸 제가 눈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피부로 느끼고 있고 또 관광객들한테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사천은 이러한 곳이다. 예, 우리 사천은 첫째는 먹거리가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따술사 천년의 고찰 따술사 예, 우리 케이블카, 예. 그다음 대관람차, 아카룸 등 이게 또 오시면 남일대 해수욕장도 와서 한 경치를 볼 것이 있습니다. 한여름에? 예. 예, 예. 이렇게 두 함둘을 보시면은 아 우리 사천에 대한 매력을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시장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천에 앞으로 큰 계획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올 계획. 사천의 계획은 뭐가 있을까요? 예, 지금 우리 사천은 네. 오는 5월에 우주항공청 개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 예, 우주항공복합도시와 정규직군 조성을 위해서 너무 바쁜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 천여 명의 우리 공직자와 함께 네. 우주항공 수도 또 해양관광 중심 도시로 네.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시민이 행복한 사천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네. 우주항공청으로 지정했나요? 그렇습니다. 됐어요? 예. 우주항공기 특별법이 통과돼서 그래요? 오늘도 가기부 제1차원이 오셔서 함께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예. 이럴 때 제가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야, 컨그레츄레이션. 예.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인천의 매력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한려수도의 수려한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많은 분이 추천한 바다 위를 가르는 케이블카예요.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케이블카들이 있는데요. 여기 와보니까 바다 케이블카가 있어요. 사천 바다 케이블카. 야, 자 그럼 저 일단은 바다 케이블카를 한번 타볼게요. 어우, 야, 이거 올라가 보시죠. 2018년 4월에 개통한 이 사천 바다 케이블카는 국내 최초 섬과 바다 그리고 산을 잇는 해양 케이블카로 사천을 넘어 남해안의 랜드마크로 손꼽히고 있어요. 사천 앞바다의 초양도와 대방동 각산을 연결하는 코스로 창선 삼천포 대교 끝자락 남해 중간 지점에 있는 초양도 정류장에서 내릴 경우 놀이시설과 동물원 아쿠아리움 등이 있어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만약 내리기 싫지요? 그럼 그대로 각산 정류장까지 쭉 가시면 되는데 우리는 휴양림에서 만났던 각산 정상을 밟아보기 위해서 곧장 가기로 했죠. 해상 74m 높이의 케이블카, 아이고 설렘 반 떨림 반 한껏 기대하며 출발했습니다. 이 밖에는 바람이 좀 쎌 모양이에요. 아 여기 어? 예, 바닷가 구간이라 가지고 좀 바람이 좀 그렇죠. 아주 좀 많이 부는 편이에요. 이게 구간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이렇게 선로 길이는 2.43km거든요. 몇 분 걸려? 그 속도를 저희가 조절을 하거든요. 아. 방문 고객들이 많으면 속도를 그만큼 또 증가를 시키는데 그 속도에 따라서 좀 탑승 시간은 좀 차이가 납니다. 오, 탑승 시간이? 네네네. 이야, 이게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오는 거 전부 저쪽 산에도 올라가는데? 네, 여기 지금 방금 탑승하신 곳이 대방 정류장이고요. 아, 정류장. 네, 여기 해상 구간을 지나서 저기 보이는 곳이 지금 초양 정류장이고요. 초양 정류장. 네, 네. 초양 정류장을 거쳐서 다시 저기 산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산으로 아, 올라가면 있는 곳이 각산 정류장입니다. 아, 그게 전망대예요? 네, 산 쪽에도 아, 저희가 지금 갈 수 있어서 올라가서 이제 전망을 보시고 이렇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야, 여기 오니까 바다 풍광이라든지 이거 네, 사천 시내가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네. 와! 아, 네. 경치가 끝내주죠. 경치장. 야, 이거 뭐 멋있네요. 네네. 어? 이게 또 하나 매력이 있죠. 사천 케이블카, 바다 케이블카. 매력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은 네, 지금 여기 지금 지나가면 지금 보이시는 이게 한국에서 그 아름다운 길 그 대상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여기가? 네, 저기 다리가요. 아, 다리? 네, 다리 보시면 또 저희가 야간 운행을 하는데 야간 운행을 하는 주말 같은 경우에 또 다리 쪽에 아름다운 불빛이 들어오니까 이야, 이거 장난이겠네. 네, 보는 맛이 또 있죠. 오, 네. 근데 네네. 아까 나 처음에 좀 아찔아찔했거든요. 아, 네네네. 밑에 바라보니까 네, 야, 이게 돼. 유리가 투명유리라서 완전히 바닷고기도 보일 것 같아. 아, 네. 그죠? 네. 저희가 간혹 가다가 보면 그 한국 토종 돌고래 상갱이라는. 아, 상갱이? 네, 상갱이 혹시 아십니까? 아, 그럼, 봤지. 네, 그게 요즘에는 그 국제적으로 그 멸종 어종이라 해가지고 엄청 보기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 여기 타고 지나가시다 보면 가끔씩 나타나요? 네, 한두 마리씩 출몰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상갱이를 보면 그 행운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고객들이 보시면 엄청 좋은 기운 받아 간다고 엄청 좀 만족하고 가시는 편. 보셨어요? 네, 네, 저는 자주 보죠. 자주 봐? 네. 야, 나도 오늘 봤으면 좋겠네. 국내 최장길을 자랑하는 사천 바다 케이블카는 운행시간도 20분, 25분 정도로 다른 지역보다 더 길고 속도도 더 빠르다고 하네요. 육지에서 시작된 길이 섬을 넘어 산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니까 왜 케이블카를 타야 하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무엇보다 각산 정류장에 내려야 하는 이유, 전망대의 서면은 푸르른 바다와 파도에 저 멀리 산맥까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힘들지 않게 갈 수 있어요. 이게 데크길 따라 쭉 올라가시면 되는데. 저기 모양이다. 네.
엎드린 용의 뿔처럼 생긴 형상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 각산은 사천 대표 와룡산과 이웃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저처럼 천천히 계단으로 올라도 좋고 푹신한 산책길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아, 왔어. 와, 각산 408m. 이야. 휴. 드디어 정상 탈환이다. 이야. 야, 사망이다. 바다가 다 둘러싸여서 한눈에 사천의 풍광을 바라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봄에는 이제 들꽃이나 이런 것들이 주위에 산이라서 많이 피니까 네, 그런 것들도 볼거리고 그리고 가을에는 어떻게 보면 나무들이 지금 즐비하니까 그런 단풍 구경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겠어요. 봄, 가을에 많이 찾아주시면 뭐 언제든지 사실 다 와도 다 바라볼 수 있고 바다야 얼지 않으니까. 아, 맞습니다. 각산 정상에는 횃불과 연기를 이용한 통신수단인 봉수대가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수많은 자연돌을 모아가지고 동그랗게 만든 형태로 고려시대에 설치해서 1895년까지 운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각산 봉수대를 지나 전망대의 서면은 계절과 시간에 따라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는 풍광에 사진 최고의 배경은 역시 자연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이지 않아도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사량도, 두미도, 수도 등 크고 작은 섬들이 그림처럼 연결된 비경부터 남해 금산과 하동 금오산까지 손에 잡힐 듯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처음으로 거북선을 띄운 사천바다라는 사실에 더욱 뜻깊게 다가오네요. 떠나자 바다 저 멀리 떠나 시원한 바람 그게 내 바람 저 넓은 바다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야 자 떠나자 바다 그게 내 바람 Daily fucking routine 이젠 지겹지 오랜 떠나자 바다 그리고 사지고 바람 이게 내 바람 내게 중요한 건 돈보다 먼저 할 사람 떠나고 싶어 어리던 자유로운 바다 가끔 너무 싫을 때 떠나자고 외산이 날 빚을 때 기다려줘 사천바다 케이블카는 해가 지면 그 매력이 한층 더 살아납니다. 전국 9대 일몰지 중 하나로 선택될 만큼 노을이 아름답기로 소문한 실한 노을길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몰이 지나면 창선 삼천포 대교 야간 조명이 더해져가지고 더욱 특별한 공간으로 태어나는데 대한민국 밤밤 곡곡 백선에 선정돼서 매주 금토 야간 운행한다고 하네요. 어둠이 내린 밤 저마다의 위치에서 점점이 연결되는 야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마다의 걸음 속도에 맞춰 숲길을 건너라면 명상하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소나무와 삼나무, 측백나무 등으로 빼곡한 다솔사로 향하는 명상숲이 꼭 그러합니다. 우와! 야, 이거 수백 년 된 소나무예요. 우와! 오! 아이, 착하기도 하지. 자, 이 길이 우리나라 100대 숲길에 선정된 길인데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 끝에 보이는 저 사찰이 우리나라 천년 사찰로 유명한 다솔사입니다. 저 끝머리. 야. 다솔사로 향하는 이 솔숲이 워낙 빼어나다 보니까 전국에서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신라시대부터 약 한 15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사찰을 마주하게 되는데 와. 돌계단, 아이고, 이 뭐야, 대양로야, 뭐, 어, 대양로. 어, 스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올라오다 보니까 저리 참 이 사찰이 아주 평온하고 평안하면서 고요해요. 어? 인적도 예, 많이 그렇게 번잡스럽지도 않고. 예.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여기가 그래도 의미 있는 역사적인 인물들이 여기서 독립운동 하셨고 예. 그리고 기거하셨던 곳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한영훈 선생님도 여기에서 독립운동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어. 한영훈 선생님과 그리고
최범실 선생님, 이제 김범부, 김범린, 그리고 김동리 작가 분까지도 같이 이곳에서 독립운동을 하셨고. 아, 그럼 여기 좀 어디에서 걸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어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저희 사찰 구경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쪽으로 오시죠. 예, 가보시죠. 그럼. 예. 아, 파솔사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여기 태웅전이 아니고 적멸포궁이네요. 예, 맞습니다. 제 적멸포궁이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이제 봉안한 보배로운 장소라는 뜻으로. 대웅전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놨지만 이제 정멸보궁에는 불상 부처님 부상을 모시지 않고 보통은 이제 법당 뒤로 사리탑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 사리탑을? 예, 그렇습니다. 1979년 법당을 수리하다가 탱화지 벽에서 자그마치 108과의 사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대웅전을 정멸보궁으로 개축하고 사리탑을 세워가지고 사리를 봉안했는데요. 진신사리를 모시는 절에는 보통 불상이 없는데 다솔사에는 정멸보궁 중앙에 와불을 모시고 투명창을 내어가지고 사리탑이 보이도록 했습니다. 다솔사에는 세 가지의 자랑이 있어요. 초입의 숲길과 정멸보궁, 그리고 다솔사 뒷자락을 따라 드넓게 펼쳐진 차밭입니다. 봄 햇살의 움직임을 따라 익어가는 찻잎, 왜 다솔사를 두고 다사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았어요. 최범술 스님께서 차를 쪄서 덮는 방법을 덮는 방법 하시고, 그리고 또 그냥 이제 녹차를 채취해서 그냥 덮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만드는 법을 다솔사 반야차라고 반야차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이 몇월 달에 채취를 하나요? 이게? 이제 저희 다솔사는 4월 10일부터 한 달간 이제 한 달 동안 예, 스님들과 불자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이제 채취하게 합니다. 함께 예. 다 이제 봉사하러 오시는 분은 많겠네요. 야생차 예, 채취할 때는 예. 이 찬밥 보려면 어디 가서 스님이 저하고 차 한잔 하시겠어요? 예, 그러시죠. 광복 이후 우리나라 차문화를 이끌었던 다솔사의 시간이 담겨있는 녹차. 사천의 하늘과 바람, 햇살이 만들어낸 그 맛이 궁금해졌습니다. 은은하네. 은은해. 맛이 약간 쓰잇 약간 단맛도 나는 것 같으면서 이게 하나의 매력 같은데. 아, 차는 원래 몇 잔을 마셔야 되는 거죠? 보통 첫 번째 잔은 부드럽고 이제 세 번째 잔부터 이제 본연의 맛이 납니다. 본연의 맛. 예. 아직은 제가 그 평가한 게 이거는 틀릴 수 있겠다. 한 두 잔을 더 마셔야. 그렇겠네요. 여느 차밭과 달리 차나무의 방향대로 자라게 한 다솔사 녹차. 그래서인지 녹차의 여운이 오래 남았습니다. 효당 스님은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면서 사라져간 한국의 전통 차문화 복원과 대중화에 힘썼다고 하네요. 최범술 스님의 이제 차 문화를 이제 경험함으로써 최범술 선생님께서는 이제 다솔사 녹차를 반야로라고 이제 지혜의 이슬이란 이름으로 차를 지었습니다. 차를 한 방울 한 방울 마심으로써 지혜의 깨달음을 얻으라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 불교 수행에 하는 선수행과 이제 같은 이치입니다. 차 한 잔에도 깊은 울림이 번졌던 다솔사였습니다. 이번에는 사천에서 입소문 자자한 청렬공원 입성. 안녕하세요. 어떤 네? 차를 드릴까요? 여 뭐 아무거나 저한테 어울리는 거 시니어가 생각하신 거, 나이 들은 양반들한테 이런 게 좋다 하는 그런 거 주세요. 사천시 삼천포 구황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문을 연 1호 카페. 바리스타 전문 교육을 받은 청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곳으로 뷰 맛집으로 뜨는 중이에요. 야, 이건 무슨 한 폭의 그림같이 이렇게 위에다가 문의를 했었어요. 데코레이션을 다 하셨는데, 야, 이거 솜씨 좋으시네. 이거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3년 정도 됩니다. 아, 3년 정도? 예. 오, 이거 배우신 거예요? 예. 바리스타? 예. 오, 아주 재주가 대단하시네. 응? 아닙니다. 어떠세요? 배우시니까 소감이? 즐겁고. 즐거워. 기쁘고. 예, 행복하고 좋습니다. 행복하다. 예. 그게 제일 좋을 거예요, 표현이. 예. 행복하시다는 말씀이. 오, 이 카페가 다른 카페하고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뭐가 달라요? 아이고. 우리 요 옥상으로 올라가시면은요. 옥상에? 예. 뒤에 풍차도 잘 보이고. 아, 풍차. 예. 옆으로는 케이블카. 어, 케이블카. 저쪽으로는 노산공원 쪽으로 이래가지고. 노산공원. 예. 예. 풍광이 엄청 좋아요. 바다도 엄청 좋잖아요. 팍 트인 사천 바다를 원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곳. 청널공원 둘레길을 걷다가 분위기 있게 쉬어가도 좋겠죠? 3년차 바리스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아, 마지막 그 말씀이 좋네. 대한민국 예. 사람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라고. 예. 네?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맛있게 먹을게요. 최근에 폐철로를 활용해 다양한 공간을 만드는 지역이 많은데요. 사천에서도 1999년 폐쇄된 경전선 철로 폐터널을 이용해 가지고 와인 갤러리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와, 밖에서 볼 때는 완전히 모두 헌창고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딴 세상이야. 오, 와, 깜짝 놀랄 노자네 진짜. 와, 이건 뭐야? 이 병 속에, 야, 이 뭐 하는 건데 이렇게 파는 건가? 그러네. 어, 가격도 써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반갑습니다. 대표님 되세요? 네, 그렇습니다. 와, 밖에서 보니까 와인 갤러리라고 했길래. 네. 와인 갤러리가 뭐 와인도 팔고 갤러리도 있고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아, 예, 여기는 이제 버려진 터널을 활용해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사천시에서 나는 특산조를 판매하기도 하고 6차 산업 제품들도 판매하고. 네. 그리고 예술 작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무슨 작품 전시하고? 아, 지역에 계신 작가님들의 그림이나 조각 같은 것들 전시하기도 하고. 지역 작가들? 네네네. 오, 그분들은 구제하려고 그러구나. 아니, 뭐 서로 윈윈하고 있는 게. 아, 윈윈한다. 네네. 오, 그래요? 한번 다녀오셔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야. 진양호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방치되었던 기차 터널 230m에 이르는 벽면에는 사천 지역 예술인들의 수채화, 유화, 조각 등의 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상시 이제 전시되고 있는 작품인데. 아, 상시 전시된다고? 예, 예. 보통 이제 조각이나 이런 식으로 테마 형식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업하고 제일 첫 번째로 전시하신 분이거든요. 네. 이분은 이제 주로 여성의 뭐 욕망, 자기 이제 긴 목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 이런 걸 표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십니다. 이 긴 목이 컨셉이구나. 네네. 그죠? 터널은 연중 12도, 17도의 온도를 유지해서 와인 저장과 숙성에 있어 최적의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터널 안에는 약 15,000병의 달의 와인이 숙성 중이라고 하니 괜스레 와인 향이 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곳 와인은 공장에서 2년간 숙성하고 다시 터널에서 숙성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고객들에게 공개된다고 합니다. 전 숙성으로 깊은 풍미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미 각종 품평의 수상으로 품질을 인정받았어요. 이거 화이트인데? 네. 예, 이건 재료가 뭐예요? 아, 저희는 다른 와인하고 다르게 좀 특별히 키위로 만들고 있습니다. 와, 참다래? 네네네. 아, 그래요? 네. 아, 색깔 참 예쁘다. 어? 네. 아, 키위 와인. 우리나라 큐와인은 처음 들었네. 이렇게 어? 이 사천 만드는 게. 사천 삼천포 바닷가 쪽에 해풍을 맞고 자란 키위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해풍을 맞이한 네네. 키위. 네. 이게 사천에서 만드는 모양이네. 네, 와인은 지금 사천에서만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 들어오면은 네. 뭐 남녀노소 불구하고 네. 뭐 같이 참여해서 체험하는 것도 있어요? 네.
무엇이에요? 네,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버려진 터널을 활용해서 이제 새로운 문화 공간을 창조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가지고 이제 와인 다 드시고 나면 와인병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조명을 만드는 체험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 속에다가? 네네. 오, 그래요? 네. 그 궁금한데 한번 가, 저도 한번 체험할 수 있습니까? 아, 당연하죠. 가보세요. 오, 이야. 은은한 조명과 와인병의 만남, 제 작품도 한번 기대해 주세요. 어떻게 체험하는 거예요? 아, 지금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와인을 먹고 나서 이제 버려지는 와인병인데 여기다가 이제 또 오셨으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소중한 추억을 남기는 저희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든지 네네. 글도 써도 괜찮고 네네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펜으로? 네, 맞습니다. 저는 당연히 테마기행 길 사천의 시간을 담아 멋들어지게 아로새겼죠. 누구 필체인지 아주 시원시원하죠. 자, 여기 이제 이래가지고 전구를 집어넣는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전구도 컬러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컬러가 있는 게 있고 또 한 색깔을 또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아, 한 색깔로만 된 것도 있고. 예, 예. 자, 요거 이런 건 어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만 구할 수 있나? 여기서 이제 키트라고 해서 예, 키트. 이제 뭐 체험하기 좀 번거롭게 하신 분들은 여기 마카하고 병하고 그다음에 또 병은 또 꼭 와인병이 아니라도 뭐 집에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직접 뭐 와인을 드시고 또 다른 병 같은 걸로 뭐 하셔도 되게끔 키트를 또 판매하기도 합니다. 집중하는 거 보세요. 무엇보다 방법이 어렵지 않아가지고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와이어 조명을 느낌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끝! 근사죠. 저 전국의 MBC 테마기행 길 시청자 여러분, 아주 약간의 긴장된 순간입니다. 최저봉이가 이거 만들어가서 지금 이제 점등시 하는 시간인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원, 투, 쓰리! 와! 이야, 이렇게 해서 조명으로 만들어 본 체험 끝났습니다. 또 뭐 있어요? 이게 끝난 거죠? 아, 이제 고생하셨는데 또 사천시에서 나는 키위로 만든 와인을 안 드셔보실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시음해서 맛을 봐야지. 네. 지금 그것 때문에 왔는데. 사천의 특산물 참다래로 만든 와인을 숙성시키는 이곳에서는 누구나 와인을 무료 시음할 수 있어 더 매력적인데요. 빛깔 한번 보세요. 사천이 담겨 있습니다. 요건 몇 년 숙성? 요거는 이제 2022년도. 2년 됐네. 네. 그죠? 네. 2년 숙성 스위트 와인부터 한 잔. 약간 스위트하면서 네. 단맛이 좀 맛이 나네요. 네네. 그럼 약간 또 사커운 맛도 나. 네. 뭐 키위 자체가 항상 뭐 최고의 건강 과일로 항상 10위권 안에 드는 과일인데. 그렇죠. 예. 그게 좋은 이유가 그 유기산이 풍부한 과일이라서 그렇거든요. 아. 네. 자,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10년 넘는 네. 10년 넘는 숙성 키위. 강산이 한 번 바뀔 만큼 숙성시킨 와인이니까 저도 진지하게. 이 와인이 좀 맑고 네. 좀 상큼하다면 네. 요건 약간 좀 드라이, 아까 얘기했듯이 네. 요건 터프한 그런 맛, 네. 응? 네. 그런 맛이네요. 네. 앞으로 이 공간에 무슨 네. 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무슨 계획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신가요? 예. 뭐 있어요? 저희가 또 지역에 계신 음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 뒤편에 여기 무대가 있어요? 네, 무대 뭐 특별한 무대는 아닌데 어차피 이 경사가 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무대가 생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천 사세요? 원래 고향이 사천이야? 네, 고향이 사천입니다. 원래 제가 태생이 여기야? 네, 여기서 중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터널이 벌어졌던 것도 알고 있고 이게 좀 역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네. 네네. 그죠? 네. 언제까지 기차가 운행됐어요? 99년도까지. 뭐 얼마 안 됐네. 뭐 99년, 뭐 한 20년 좀 넘잖아. 네. 그래. 그때 그럼 이 기차가 열차가 다녔다고? 네네. 99년도부터 이제 여기가 배설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역사가 있군요. 사천의 향긋한 봄 잘 만났습니다.
한려수도의 중심으로 치열한 어민의 삶과 눈부신 경관을 선사하는 노른 품을 동시에 만날 수 있었던 사천의 길이었습니다. 여울 바닥 안에 있는 잠자는 조약돌을 날 새면 하나 건져 볕에 비춰 주리라. 가다간 볼에 대어 눈물 적셔 주리라라고 하는 이 사천 출신 박자삼 시인의 사랑은이라는 시 읊어드렸습니다. 야, 그런데 이 사천에 오면 누구나 이 시인이 되는 모양이에요. 자, 1박 2일 동안 어떠셨어요? 네, 푸른 바다와 초록 산과 그리고 높은 하늘, 참 멋진 봄나들이 여행을 했는데 저는 아주 행복한 1박 2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셨죠? 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남쪽에서 불어오는 기분 좋은 바닷바람에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어졌습니다. 바다와 초록빛 산과 들, 부지런히 움직이는 땅, 어느 곳 하나 빠지지 않는 사천, 난이 설레는 사천으로 봄마중 잘 다녀왔어요. 충분히 멀리 여행하면 자신을 만난다고 하지요. 낯선 공간에서 탐험은 저도 몰랐던 저의 새로운 모습도 찾아주고 저를 돌아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행은 일단 가보는 거예요.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기대되는 다음 여정에서의 길은 또 어떤 방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